오늘 저는 그래서 특별히 4월 다섯 번째 주일에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강한 곳에서 단 것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강한 곳에서부터 단 것이 나오고 오늘 본문 삼손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른받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바쳐진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 고난을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은 인생에게 불행이고 실패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 막대기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요, 질병이요, 아픔이요, IMF와 같은 실패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삼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천하의 누구도 삼손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이라기보다는 괴력입니다. 괴력.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때려눕히고 한 사람이 장수들을 30명 이상 때려눕히고 삼손의 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샘이 솟는 것처럼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내일도 힘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짐승 중에 강한 자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성기에 있는 사자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힘센 것이 사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를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었다 그랬어요. 쳐서 죽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잡고 그 사자를 염소 찢듯 찢었다 그랬습니다. 사자도 삼손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든 어떠한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삼손 앞에는 녹아질 뿐입니다. 작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삼손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요, 부모님, 아버지, 내가 딤나에 내려갔더니 딤나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마노아와 그의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딸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를 네가 좋아하느냐. 이것은 결혼이 부모가 생각할 때의 타을레그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헤어져라, 헤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삼손을 사랑해서 또 부모는 삼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을 했지만 부모님은 삼손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삼손은 왜 딤나에 있던 이방 여자를 좋아했는지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난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삼손은 지금 그 딤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예, 통하여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단순하게 야 네가 여자를 택하고 네가 여자를 네가 좋아할 바에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형제 중에 그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모는 타일렀지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꿈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딤나에 있는 여자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뒤집을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진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하고 그것이 꽃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딤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강한 자 짐승을 찢고 거기서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강한 블레셋 나라를 네가 사자를 찢는 것처럼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도 안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던 그야말로 모든 꿈과 모든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쌩쌩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놔라. 우리가 이제는 400년 동안 너희를 섬겼으니까 광야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모세를 대적하였던 바로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가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자기 장수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바로처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 앞에 열 사람, 백 사람이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다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딤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딤나로 내려가기 전에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 사자를 보니까 사자 그 안에서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썩으면 뭐가 생겨요? 파리떼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에게서 벌꿀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오늘 삼손이 이 블레셋 장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얼마 전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보니까 거기서 벌이 윙윙윙윙윙 하는 거예요. 파리떼가 있어서 그 썩은 시체를 파리떼가 그 모든 것을 먹어야 하는데 보니까 벌이 윙윙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다가 그 벌을 사자 속에서 벌을 끼내다가 자기도 먹고 또 누구도 주었어요? 자기 부모도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도 모르고 마누아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삼손에게 임하는 이 모든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은 삼손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딤나라고 내려가서 딤나에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족장의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혼자 삼손을 받쳐주는 사람도 없고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삼손은 혼자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고통의 그 나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풍속에 의하면 장정들이 그곳에서 모였는데 그 장정들이 오늘 모인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나 소년은 이렇게 행하여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이 30명은 바로 블레셋 나라 적장들의 이 대적자들입니다. 그나 그 블레셋 나라의 풍속은 잔치를 하면 그 여자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잔치할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거는 삼손이 그들에게 은밀하게 원수의 진영에 들어가서 원수를 갚는 방법을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수수께끼를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은 20년 동안 블레셋 나라로부터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로 지도자로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서서히 블레셋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대신 배우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내게 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중요하죠.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블레셋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것 그건 뭡니까? 사자 아닙니까? 단 것 그건 뭡니까? 꿀이 아닙니까? 강한 것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문제는 부모님도 못 맞춰요. 왜요? 삼손이 경험한 거예요. 어저께 삼손이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캄캄합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겠어요? 아침에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는지 무엇을 보면서 교회에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말씀은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 블레셋 나라보다도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보다도 강한 자 블레셋 나라보다도 강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은 행복과 소망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이 젊은 청년들 30명이 딤나에 있는 삼손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삼손에게서 이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과 너희 친척을 우리가 다 몰살할 것이다. 불살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순간 이 모든 문제의 화살이 여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여자가 아니면 삼손의 여자친구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30명의 젊은 청년들은 삼손의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죠.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삼손이 여자가 조르니까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절이죠.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끌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밭갈지 아니하였더며 내 암소는 자기 여자친구를 말합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너희들의 해꼬지를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딤나에 있는 그 여자가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함으로 그 여자는 또 자기 친구 30명에게 이 수수께끼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 강한 자여 능한 자여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을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께서 여기서 2시간 내려가면 백악관을 들려서 5일 동안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금 북한은 거의 20년 동안 ICBM의 미사일, 핵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모든 것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핵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을 앞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보내겠다. 핵 잠수함은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큰 전략무기입니다. 핵 잠수함의 재원을 보니까요, 178m. 핵 잠수함이 길이가 178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넓이가 우리가 이거 요게 잘해야 여러분 한 10m도 안 됩니다. 이게 23m 넓이가
물속에만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핵을 발사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전략 자산입니다. 이거 하나면요 중국도 벌벌 떠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핵 잠수함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니면 중국도 사시나무 떨들 벌벌 떱니다. 그거를 바이든이 결단을 했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하나는 잘 믿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미국은 더 잘 될 것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네. 미국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력, 경제력을 세계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이 50배라고 합니다. 50배면 전쟁을 하면요 북한은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10배, 20배 이상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은 50배입니다. 50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북한에서 심겨 놓은 각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핵 잠수함을 그 아시아 쪽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주겠다. 북한이 곧바로 ICBM 핵을 쏘면은 그 잠수함은 그것을 표적을 발화해서 30분이면 목표 지점에 나간다는 거예요. 북한 평양에 또 저 중국 북경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30분이면 정확하게 핵 잠수함에서 핵 단추를 누르면 핵이 떨어지는데 그 핵이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5,000배라고 합니다. 그냥 착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핵 잠수함을 바이든 대통령이 누르지 않았지만 이 핵 잠수함을 맞고 어느 나라든지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5,000배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의 5,000배라는 거예요. 그 178m, 23m 핵 잠수함에서 쏘는 그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시편 113편 3절에 보니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그랬습니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나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까? 호세아 13장 4절에 보니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지만 삼손 뒤에서 삼손을 붙들고 삼손을 조종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자도 이기지 못하며 블레셋의 장수들도 이기지 못하며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열 사람 시체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큰 시체 더미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는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연설을 30분, 40분 하였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은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합니까? 우리 여기 70 중반 80대 초반 된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유가루라도 미군들이 주는 그거 원조받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먼저 성전 짓고 자기 땅 팔아서 자기 밭 팔아서 자기 집 팔아서 성전 짓고 이 정성을 보시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앞서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필리핀을 가겠다 하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네. 박정희 대통령은 가고 싶었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지 마라. 왜? 우리보다도 그때 우리나라는 600불, 700불 할 때 그들은 1700, 2000불 할 때입니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인데 저밖에는 모릅니다.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은 예, 큰 공항입니다. 그 필리핀 모든 공항에서 마닐라로 다 옵니다. 그 저희들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클락 미군 공군기지까지는 고속버스로 2시간 반 가야 합니다. 2시간 반 거리에서 공항에서 마닐라 공항에서 클락 공군기지에 있다가 우리가 3일 업무를 마치고 선교 탐방을 다 끝나고 다시 토요일 날 12시 30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 6시에 고속버스에 관광버스가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관광버스가 왔는데 보니까 그 관광버스가 한국에서 온 기아 관광버스예요. 예, 할렐루야. 예, 기아 관광버스인데 기아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운전 핸들에 기아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관광버스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한 30마일 탄 관광버스야 보니까. 그게 중고차가 필리핀으로 온 거예요. 필리핀으로 중고차가 왔는데 저희들이 탄 차가 바로 그 중고 예, 기아에서 만든 관광버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관광버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이 관광버스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요. 마일 게이지가 안 올라가요. 매일 0이야. 마일 게이지가 없는 차예요. 그 차를 타고 저희들이 마닐라까지 간 거예요. 예. 이 관광버스 운전사는 예, 자기 맘대로 독자적으로 차가 관광버스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일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30마일이면 30마일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빨리 가도 0에 있고 늦게 가도 0에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봐가지고 딴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예, 클락 공군기지에서 마닐라까지 왔습니다. 어떤 적엔 45마일로 어떤 적엔 30마일로 고속도로에서요. 왜냐하면 이 관광버스는 마일 게이지가 고장이 났어. 내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차가 가도 0으로 있는 거예요. 마일 게이지가 속도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물어보니까 야 이거 속도가 고장 나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고장 난 차예요. 속도가 80마일 가면 90마일 가면 90마일로 이 바늘이 가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다 못 쓴 것들 고물된 것을 지금 받아서 쓰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한국차가 거의 40% 50% 필리핀에 다닙니다. 현대 기아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나중에는 들리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눈이 빠지고 맥도를 갈고 다곤 신전에서 그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삼손을요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혼 바로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 선상에 삼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 그 반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바르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블레셋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 강한 곳에서 단것이 나온다고 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듯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삼손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